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리 잡았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재택근무 흐름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에 이어 메타까지 사무실 출근을 늘리기로 했고, 이런 추세는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는 지난달 주 3회 출근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 저커버그는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원격 근무를 늘려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이 계획을 접은 겁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the most forward-leaning company on remote work at our scale for sure. But we're going to do this in a way that is measured and thoughtful and responsible and in phases over time. 메타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늘릴 때도 재택근무를 고수했지만 최근 실적 악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같은 이유로 이미 지난해부터 사무실 출근을 늘렸고 아마존은 해고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해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As tech workers, we were told many times during the pandemic that we were doing our best work, that our productivity was high as it's ever been. We made so much money. 특히 원격 근무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마저 주 2회 출근을 명령했고 최근 골드만삭스 등 금융업계로도 확산되면서 사실상 미국 산업계의 재택근무 흐름은 저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원격 근무가 사무실 근무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인데 실제 관련 조사에서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비용 절감 등 재택근무가 갖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직접 소통이 필수라고 여겨지면서 두 가지 근무 형태를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